운동도 하고 음식은 적게 먹고 하는데 왜 안 빠지는 겁니까, 선생님? 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섯 손가락을 이제 쫙 손가락을 펼쳐서 들어주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내가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아, 숨병호 게임이네요. 그러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자주 더부룩하다. 명치 주변에 찌릿한 통증이 발생한다.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팽만감이 있다. 아, 요 가끔 뭐...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혹시 3개 이상? 3개 이상? 네, 3개 이상 손을 접었다 하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 저는 한 개 접었는데요. 다행입니다. 근데 왜 뚱뚱하죠? 자, 근데 이건 소화와 관련된 증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 우리 몸속 중요한 장기인 이 위가 건강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렇게 위가 건강하지 못하고 소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혹시 유재인 씨도 평소에 이 소화가 잘 안 되시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간식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소화 불량이랑 비만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일단 위에서 항문으로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식도를 지나서 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6초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위에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이때 음식물은 위에 연동 운동을 통해서 잘게 부수어져서 죽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4시간 동안 소장으로 이동해서 음식물은 완전히 분해돼서 온몸에 영양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가 대장을 따라 서서히 이동하고 항문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될 경우에는 영양소 섭취, 저장, 배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화불량 상태로 영양소는 적게 흡수되고 몸속에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체내 소비용량이 줄어들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영양소를 적게 흡수하니까 자꾸만 배가 고파져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결국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소화불량 안 걸려본 성인은 없을 겁니다. 이게 비만의 원인이었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소화불량을 겪어 병원을 찾은 사람이 61만 6,170명이라고 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다고 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내과에 자주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때는 위경련, 어떤 때는 위염이라고 하시는데 그 차이를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먼저 위경련은 그 위장의 연동운동이 급격하게 증가해 위장이 수축하면서 이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급성 위경련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 위염은 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요. 뭐 소화불량, 트림, 명치 부위 통증,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위염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오래되면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위염이 더 진행되면은 위궤양이 됩니다. 이 위 점막부터 하층까지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을 위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궤양을 빠르게 치료하지 못할 경우에 이 위벽이 뚫리는 위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막염, 폐혈증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위 사진이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염 사진입니다. 혹시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왼쪽 아니에요, 왼쪽? 누가 봐도 저기 좀 저 피가 맺혀 있고. 네, 왼쪽. 좀 지저분하죠? 네. 딱 봐도. 왼쪽이 막 긁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네, 정답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네? 아니, 오른쪽 깨끗한데? 이 왼쪽 사진은 급성 위염, 오른쪽 사진은 만성 위축성 위염의 사진입니다. 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는 이 급성 위염 왼쪽 사진이 더 심각해 보이지만. 네. 이건 갑작스러운 상처나 스트레스, 그로 인해 갑자기 붓거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금식을 통해 위를 쉬게 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만성 위축성 위염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혈관이 보이고 표면이 깎인 느낌이 나죠. 정상 위는 위벽이 두꺼워 혈관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위벽이 오랜 동안 염증으로 인해 깎여서
이 모세혈관이 보일 정도로 울긋불긋해진 겁니다. 이렇게 위벽이 얇아질 경우에 위산이나 세균 침투에 쉽게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심각할 경우에 위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만성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위암이 발생할 위험이 6배 높다고 합니다. 아유.